이 아이는 원초적인 고통을 못 느끼는 아이란 말인가. 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희 그거 딱 발견한 거예요. 뭔데요? 뭐냐면요. 들으면 그냥 저 흔한 얘기인데 부모의 시선. 저는 오로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시선. 이제 부모가 입양을 바라보고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집단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입양을 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입양은 조금 더 이제 한층 낮은 뭐 입양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 가족은 이류 가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시선들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한테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샅샅이 내가 스스로 펼쳐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입양 부모가 되는 순간 또는 되려고 결심한 순간.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런 무의식이라든지 편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 사회 구성원이니까. 그럼 그걸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나는 말려야 돼요. 햇빛에 드러내놓고.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아, 뭐 입양 가족 뭐 그냥 입으로만 입양 가족도 똑같이 뭐 행복한 가족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생명을 바라보는 나의 기본적인 관점이 정말 이렇게 평등한가를 아주 낱낱이 꺼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선으로 평등하게 평범하게 볼 수 있냐 없냐 그걸 한번 봐라. 그러면 좀 다들 멈칫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생부가 엄청난 연쇄 살인마인데 거기서 태어난 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오롯이 그 아이 자체로 그 생부의 어떤 그런 것과는 별개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나한테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평등하게 볼 수가 없고 입양을 평등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내 무의식과 숨겨진 의식들을 다 꺼내서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아, 이만하면 예스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만사 해결 한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보는 시선도 연민이 아닌 거예요. 아, 인간이란 존재는 다 미지의 세계에서 온 우주의 먼지가 모여서 된 그런 존재이고 모두가 평등한 존재야. 인류 이류가 아닌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그냥 뭐 웃어넘길 수 있는 또는 아이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자기의 의식을 그냥 숨긴 채로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입양 가족도 다 뭐 이렇게 당당해.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진심으로 대해라. 진심으로 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뭐 시간은 없지만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했잖아요. 중학교에서 7년 하고 고등학교 13년 했는데 근데 어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좀 중증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양쪽 팔이 절단된 친구였어요. 이제 어린 시절에 감전 사고로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우리 교실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엄마가 뭐 선생님 한번 뵙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실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때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오로지 기억나는 거는 그 엄마가 너무 환하게 웃었다는 그것만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엄마의 웃음이 뭐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웃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임을 만나서 우리 아이를 맡깁니다라는 그 엄마의 모습이 그냥 환한 웃음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의 상황을 봤을 때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쪽 팔이 절단돼 있고 뭐 누가 봐도 이제 중증 장애인데 아이가 단 한 번도 구김사를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축구하는 때 되면 아이들하고 나가서 점심 시간에 뭐 너무 이제 땀 흘리면서 축구하고 친구가 어깨동무하면서 그 팔이 비어 있잖아요. 이 교복 소매가 그냥 그걸 돌리면서 친구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놀아요. 근데 결정적인 장면은 아, 신체 검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 신체 검사할 때 이 위통을 벗고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는데 담임이니까 제가 이제 교실에 들어간 거죠. 근데 걔가 이렇게 똑같이 다 벗었고 이 이제 팔뿐만이 아니라 감전 사고로 여기 화상이 가슴까지 다 덮였는데 이 친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걸 벗고 검사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검사하는 선생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합니까? 근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뭔가? 저는 그 답이 그 엄마의 웃음 속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웠다는 것이 그냥 그 한 장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입양이라는 것도 만약에 진짜 지금 생각하듯이 그런 큰 장애로 생각을 한다면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정말 잘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까? 그냥 답은 단순한 거죠. 엄마의 시선, 그다음에 엄마의 마음가짐이 이게 그냥 평범한 거예요. 얘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조건이고 여기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 과거에 대해서 뭐 애도하고 상실감 이런 거에 끊임없이 메모리 든다면 그냥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좋겠는데 그게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무서운 현실을 좀 부모가 더 예, 굳세게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그 궁금했던 게 그 학대 아동이나 이렇게 정말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있잖아요. 뭐 입양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근데 그 뭐 학대 아동 심리 상담 센터 이런 이름은 없어요. 근데 입양 가족 심리 상담 센터 이런 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꼭 입양 가족은 꼭 이렇게 딱 찍어서 입양 가족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 여긴 입양 가족이 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입양 가족 어쩌면 이 상담하시는 상담소를 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더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좋은 지적이세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 그 가정 형태에 맞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면 개부모 상담센터가 있어야 되고 한부모 상담센터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왜 입양만 유독 이렇게 이게 그 현실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것을 입양 부모들이 용인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입양만 유독을 이런 그 이상한 포지션이 왜 돼야 될까?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입양 문화를 입양 가족들 스스로가 특별한 곳으로 위치시킨다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냥 보편적 가정 안에서의 입양 가정인 건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전체 가정 안에서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냥 뭐 개부모 가정도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톡 떼어놔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떼어놔야지만이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자기가 좀 돋보인다고 할까?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떼어놓고. 즉, 이게 그, 이 국가, 그, 이렇게, 그 예산으로도 지금 그 통계로도 이게 확인이 되는데, 위기 입양 가정 상담 사업이란 게 있어요. 작년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4억 2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그거 보면서 궁금한 게 참, 이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위기 재혼 가정 상담 사업비가 국가 예산으로 있을까? 그러면은 재혼 가정뿐만 위기 한부모 가정 상담 사업 비용이 국가 예산으로 있을까? 제가 지금 이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고 입양 가정만 있다. 그럼 이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4억이 넘는 예산을 네. 거기다 쏟아붓는데 네. 과연 몇 가정이 그러면은 위기 가정으로 아니, 저는 지정이 되고 몇 가정이 거기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입양 가족들이 용인하는 것이 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달콤하거든. 내가 그 가정에 선정되면 내가 공짜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에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입양은
보편적 가정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입양 이내 입장으로 좀 싫어요. 그렇게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항상 가요. 뭔가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가정. 입양은 뭔가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일반 가정보다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뭐 재혼 가정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죠. 네, 다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도 또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는 조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입양 문화를 더욱 왜곡된 그렇죠. 편견에 자리 잡게 하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장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위기 가정이 생기면 그 가정에 바로 개입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위기 입양 가정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특화된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한다. 지금 전국에 뭐가 있냐면 광역시도별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여기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그 위기 가정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입양 가정도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가서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굳이 또 특별한 어떤 그 상당히 입양은 필요하다. 그러면 입양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다 파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떼어놔서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입양 가족 스스로에게도 족쇄가 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작가님이 이 원초적 상처라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면서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그래서 이제 7장은 이제 뿌리 내리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고 혈연 중심주의 다시 보기. 이 결론은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그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쟤는 이렇게 설명하는 곳이다. 작가의 정신이 그대로 구현되는 곳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혈연 중심주의 다시 보기에서 우리 저 그 작가님이 정상 가족의 신화를 넘어 모성 다시 보기 뭐 이런 그 소제목들이 있는데 작가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좀 더 구현해 주시면은 그 입양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주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입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 복지를 말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입양에서 시작해서 좀 더 사회의 근본적인 아동 복지를 어떻게 해갈 것이고 아동을 바라보는 위기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짚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단초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입양이었으나 우리의 그 결말은 전반적인 위기 아동을 보는 그 이 사회의 시각, 그다음에 사회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이제 어떤 철학을 가질 것인가 이거를 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입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양이 어떤 사회의 특수한 소재나 주제가 아니라 그 이제 어디서나 위기 아동은 발생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이제 부모에 의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막 뭐 엄청나게 들끓죠. 이래야 된다. 막 이제 캠페인 일어나고 단순히 그 학대한 부모를 처벌하고 그들에게 중형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정말 그 사회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면 지원을 하고 어떻게 치유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보다 핵심적인 논의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선정적인 사회적인 막 이렇게 들끓음 이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좀 차분히 그러면 이 아동 학대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입양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났을 때 정말 이건 뭐 온 전국이 들끓죠. 실제로 다른 더 참혹한 사건은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동복지의 핵심적인 그 논의들이 다 증발돼 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적인 거에만 치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양을 좀 더 철학적으로 그리고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 그다음에 모성과 혈연과 이런 것들이 전부 입양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들은 사회 전반적인 아동복지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입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논의를 더 크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 아동보호라는 아주 커다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묻고 싶은 그런 게 이 책을 쓰는 어떤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출발점이 돼서 좀 본물처럼 터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족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시선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바뀌어가야 될까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작가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이런 그 생각들이 봇물처럼 터져나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그 오늘의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봇물처럼 그러려면 많이 팔려야 돼요. 이게 그 보호아동의 사실은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 구조적인 어떤 이런 그 이 그 관점으로 이 아이를 그 이게 작가 개인의 어떤 그 시선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좀 더 그 시선을 넓혀가지고 이 아이를 둘러싼 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아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성찰과 철학적 뿌리까지 담겨 있는 말하자면 보호 아동에 대한 어떤 그 백과사전. 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 된다. 이 책 본물처럼 많이 읽히기를 그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이렇게 우리 그 정은주 작가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하은 간사님과 함께 이 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양을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의 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이 본물처럼 팔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꼭 한 권씩 사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혹은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주위에 선물 한 권씩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혀가 많이 꼬이시네요. 혀 꼬였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